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마련된 복지관의 시설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이전에 대해 논의가 됐습니다만 제자리 걸음입니다. 최경재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장애인을 태운 휠체어를 끌고 복지관을 향해 힘겹게 올라갑니다. 경사가 심한 데다 도로도 울퉁불퉁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. 오르막길 10여 미터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5분. 한평 남짓한 재활치료실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 바닥이 흥건히 젖고 습기 탓에 손으로도 벽면이 떨어져 나갑니다. 식당 가는 길은 계단뿐이어서 밖으로 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직접 장애인이 탄 이 휠체어를 밀고 식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경사가 급한 데다 식당 문턱이 높아 휠체어를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. 밑에 있으면 다니기 편한데요. 아무래도 비가 오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마산에 사는 장애인 수는 인근 지역보다 3배 가까이 많지만 복지관은 지어진 지 가장 오래됐고 연면적도 가장 좁습니다. 마산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한 사람도 한 해 4만여 명으로 인근 지역의 5분의 1 수준. 마산 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4년 동안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 2억 정도 소요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. 당장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당초부터 경사가 심하고 차도 속력이 많이 내는데 들어갔다는 자체부터가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. 장애인이 불편한 장애인 복지관.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전 논의가 수년째 겉돌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.